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일곱 가지 죄악과 사마리 그려진 탁자. 오늘의 주제는 탐식인데요. 음식에 욕심을 내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한 남자가 식탁 위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좀 나눠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자기의 배만 채웁니다. 그 옆에 선 남자는 병째로 술을 마시며 포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새로운 칠면조 요리를 내오고 있는데 이것은 끝없는 식탐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것은 건강을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음식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식탐이 심하면 몸을 망치게 되니까 결국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게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것도 욕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부리는 욕심이죠. 음식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먹은 다음에는 꼭 후회를 한다니까요. 이런 제 모습을 보니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을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나교회 앱들 잘 활용하고 계시죠? 저 이제 주보가 안 나오니까 앱을 잘 활용하시고요. 오늘도 좀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탐식에 대한 설교를 할 테니까 오늘 인사는 너무 많이 먹지 맙시다. 이렇게 두 손을 흔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너무 많이 먹지 맙시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섯 번째 죄를 이기는 능력, 탐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예고가 돼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일은 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올게요. 요 말을 듣는 게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어제 실컷 먹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 뭔가 예견되는 게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탐식하고 미식은 틀린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그거 좀 구별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탐식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먹는 것, 그렇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유혹이 되고 어떻게 우리들의 죄로 발전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 인간들에게 주신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 욕망이 죄로 발전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예화를 보니까 이런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요즘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 먹는 것, 쓰는 것, 입는 것 좀 아껴서 살아갑시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모님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새 옷을 사가지고 입고 기분 좋게 돌아온 겁니다. 목사님이 있다가 사모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멋있어. 그런데 우리 당분간 좀 돈 아껴 쓰자고, 옷 사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게 안에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 글쎄 사탄이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당신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잖아. 성경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아요. 내가 아는 대로 말씀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내 뒤에 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뒤에서 봐도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죠. 우리가 죄, 탐욕, 탐식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혹하는 힘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2000년, 3000년 이 당시에는요 이 먹을 것이 참 모자랐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먹는 것이 더 큰 유혹이 되고 먹는 것으로 인하여 범죄할 수 있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함께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그래야 먹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TV에서 드라마가 있었는데 한 1년 만에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비밀의 숲이라고 혹시 보신 분 있나요? 1편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겔탑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은혜가 좀 안 돼서요. 네, 그 봤는데 그 드라마가 이렇게 이제 검사가 나오고 이제 범죄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참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이제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이제 뭐 죄를 짓고 감추게 되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상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만남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누군가 사업가와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아주 그걸 후회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참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 죄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먹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누구와 어떻게 먹는가, 우리들이 먹는 것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 집안 김씨 집안이 굉장히 독특한 집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을 맛있게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점심에 뭐 먹지? 이게 이제 우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참 대단해요. 저희는 아침에도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비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탐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이 탐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책 중에 Seven Deadly Sins라고요. 미국의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단에서 그동안 우리가 간음, 절도, 죄에 대한 설교들은 참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들 모두가 범하고 있는 탐식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죄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고려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탐식에 대한 문제가 꼴찌가 나왔습니다. 1.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들 중에 탐식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이 문제는 외면하고 싶은 것일지도 몰라요. 자, 토니 캠폴로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비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비만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개인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몸의 건강 상태는 영혼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탐식만이 아니라 갖가지 몸에 해로운 것들 탐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에 빠지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골초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죠. 담배는 건강을 해치고 사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인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흡연을 즐깁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끼견가들은 자기들의 끼견 습관을 싫어하면서도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크 트웨인 작가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 나는 수십 번 끊어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공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흡연하는 사람은 물론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밀폐된 방에서 한 사람이 흡연을 하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도 심한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또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담배가
기아와 영양실조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담배 경작지에 음식을 심어 자라게 하면 남아메리카의 기아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흡연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흡연은 건강을 해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담배는 세계 기아 문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며 영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흡연은 모습을 달리하는 한 탐식의 유형입니다. 다음은 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음주 습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술 때문에 자기 경력을 망치고 결혼에 실패하고 가정의 행복과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술에 따르는 무서운 결과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술을 용인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금주를 요구했던 침례교회가 그런 요구를 철회했으며 한때 금주를 훈련에 포함시켰던 감리교회들도 이제는 음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율법주의가 일어날 필요는 없으나 교회는 약물 남용이 큰 죄이며 담배와 술은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술과 담배가 여러분들 신앙과 이퀄이 되거나 구원의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신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세 교회에서는요, 이 탐식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다섯 가지가 탐식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디에 속하는지 보세요. 너무 빨리 먹는 탐식, 너무 비싼 음식을 먹는 탐식, 너무 많이 먹는 탐식, 너무 열심히 먹는 탐식, 너무 야단법석을 떨며 먹는 탐식, 이것을 죄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탐식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품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앞에서 품위를 가지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가족들 고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조카들이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100kg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고기를 잘 먹는지요. 한번 식구들이 고깃집을 가려면 얘네들한테 햄버거를 미리 사서 먹입니다. 그리고 고깃집을 가야 공평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품위가 없습니다. 이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품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것 앞에서 얼마나 품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기억할, 그때는 정말 매일 학교에서 데모를 하던 때입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때도 학내 문제가 겹쳐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러 그 강당 위에 올라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단식 투쟁을 했어요. 위에 올라가서 단식 투쟁을 하니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모여서 이제 운동 가요도 부르고, 그때는 제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이렇게 막 피아노 치고 이게 노래하다가 그냥 또 이제 막 자는 거예요. 한 3일쯤 굶었는데 밑에서 이렇게 원비디라고 아세요? 원비디를 이렇게 올려왔어요. 몰래 밧줄로 끌어가지고. 그래서 한 병씩 원비디를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강단 그 앞쪽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원비디를 이렇게 빈병을 탁 모아놓은 그 상자 있는 쪽에서 뭔가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나요. 우리가 살짝 눈을 뜨고 보니까 한 학생이 원비디를 먹고 다 남은 거를 하나씩 다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탁탁탁탁.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놈 참 치사하다. 아니요,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품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 기억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군목 훈련을 받을 때 신부, 법사, 목사 같이 이렇게 내무반습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그 유격 훈련을 하러 가는 그 화산이라고 하는 산까지 코스가 한 50km 정도 밤새도록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쉴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위문을 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와서 뭐 껌도 주고 사탕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위문을 내요. 위문을 오면 종파에 관계없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마 밤 12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신부님이, 이거는 이제 한 예입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신부님이 치킨을 사가지고 이제 위문을 온 거예요. 근데 치킨을 사가지고 와서 신부들 모여 그러더니 신부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치킨을 먹는데 밤 12시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요. 저도 26살이었고 신부님이나 법사님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그냥 기분은 나쁘지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법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 못 참았어요. 야! 불 끄고 먹어!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신부님 중에 하나가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반말이야? 내가 반말했다. 그랬더니 신부 모여! 법사 모여! 그래서 거기서 패싸움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군종 역사 가운데 치킨 때문에 법사와 신부가 패싸움을 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치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먹을 것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1972년 실제 일어났던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던 비행기가 추락한 일이었어요. 우루과이의 럭비팀이 거기 타고 있었고요. 비행기가 거기 추락한 그 안데스 산맥에서 4,000m가 넘는 곳에서 영하 40도가 넘는 곳에서 72일 동안을 견뎌낸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중에 구조됐을 때 기록에 보면 25명이 사망을 하고 13명이 삽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실종이 되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먼저 죽은 사람들의 살을 다 발라서 먹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게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캐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살기 위하여 죽은 사람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면죄부를 줍니다. 자, 먹을 것 앞에서 우리의 품위를 지킨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건 극단적인 경우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내가 만일 음식을 뭐하는 자?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그냥 음식을 탐하는 것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내 목에 칼을 두어라. 이 음식을 탐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루죠.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하여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 이거 우리 모두가 걸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나는 범죄들 가운데 여러분들 뭐 간음 또 혹은 성폭행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 살인을 통해서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몇 년 전 통계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쓰레기로 나가는 음식 쓰레기만 계산을 하면 약 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먹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제가 몇 해 전에 차병원에 기독교 의료인들 모이는 모임에 갔다가 들어가면서 포스터를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10만 원이면 폐결핵에 걸린 사람 6개월을 치료하여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만 원 정도를 가지고 풍족하게는 못하지만 살 수 있도록 먹일 수 있는 돈이 만 원입니다. 월드비전하고 UN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천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사로 죽어가는 어린이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데 링거액을 구입하는 데 천 원입니다. 다섯 명의 어린아이에게 소아마비 예방접종과 홍역 예방접종을 시키는 비용이 천 원입니다. 시력 상실과 질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A 캡슐 80개를 구입하는 것이 천 원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UN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의 9분의 1인 7억 9,500만 명이 기아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2억 2,200만 통의 음식이 매년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먹는 문제들이 단순히 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처방, 과식하지 마세요, 과로하지 마세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 대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한샘치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우리 모여서 식사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먹은 셈 치고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과 영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 세상이 잘못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먹거리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어요. 지난해 제가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가족들, 우리 호스피스와 함께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잘 알려진 태초의 먹거리로 알려진 이계호 박사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많은 것을 공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식물과 동물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도록 주셨거든요. 그런데 먹거리들이 우리들에게 독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우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땅에서 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것들을, 비료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주기 시작하죠.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계란의 파동이 뭐예요?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들 계란을 먹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참 마음 아프지 않아요? A4 용지 하나에 들어가 있는 닭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알만 낙타 죽는 거예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닭을 그렇게 키워서 계란을 먹는다고 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이때 조금 더 우리들 싼 거 먹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점점 더 이렇게 문제가 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맛있는 걸 찾는 거예요. 맛있는 걸 찾아요. 여러분, 소고기도 여러분들 알지만 제일 맛있는 게 마블링 아닙니까? 일반 소 그냥 키워서는 절대로 그런 마블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맛이 없을지 모르지만 마블링이 없는 소를 먹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가 이 운동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거리를 생각하고 조금 맛없는 거 먹을 수 있어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가 조금 덜 먹을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 소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저는 그 이계호 박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소를 수입할 때 들판에서 풀을 먹던 소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을 못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 소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옥수수만 먹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맛은 있는데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족들에게, 암 투병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유를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유 좋은데, 칼슘 성분에 좋은데. 왜냐? 여러분들 일반 소가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죽으면 25년을 사는데 젖을 많이 짜기 위해서 젖소를 만든 그 소는 몇 년 안에 죽는답니다. 젖을 많이 짜기 위해서. 그러니 그 소가 내는 젖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인간의 식욕이 얼마나 무섭고 인간의 입맛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탐식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 이게 우리의 먹거리와 많이 관계가 있는 거죠.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성경책에 이런 글귀를 써놨대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식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먹을 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 먹을 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우리의 삶이 식탐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식탐을 이기고 신앙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식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식탐을 이겨야 할까요? 성경은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식탐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되면,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금욕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육신의 몸을 어떻게 잘 돌보아야 하는가. 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강 염려증으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먹을 것 때문에 우리들의 몸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몸을 보아야 하고요.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금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금욕하고 음식을 안 먹는 것들이 신앙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금식할 때 세수도 안 하고요, 씻지도 않고 금식하는 표를 냈어요. 사람들이 보면 굶었구나 그런 티. 왜?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탐식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조절하자 이런 문제들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영성이 자라날 수 있는가, 음식과 굉장히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입니다. 사무실, 제가 일하던 사무실에 그 흑인 여자 하나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살이 찐 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이상이죠. 이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많이 쪘냐면 차를 운전하라고 본인이 운전석에 앉을 때 그냥 앉지 못합니다. 자기 다리를 자기가 하나 이렇게 들어서 놔야 차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 안수 과정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살이 쪘기 때문이다.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건 인종차별일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목사가 자기의 육신도 제어하고 케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다룰 수 있는가. 그것은 목사 될 자격이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살찌고 저도 지금 과체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자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는 체질적으로 살이 찔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약을 먹은 부작용으로 해서 살을 찌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체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이 쪘다 안 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어떻게 관리하며 우리들이 먹을 것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어령 씨가 빵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빵에 관한 단어가 80회 이상 등장합니다. 빵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빵은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보면 회사라고 하는 컴퍼니라고 하는 말이요, 컴이 투게더 함께, 페니 이게 브레드 빵이라는 거예요. 회사는 함께 빵을 먹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구 뭐예요? 먹을 식자의 입구자 아닙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빵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지 해서 우리 빵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빵을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나눔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뭔지 아세요? 브레이킹하는 브레이킹. 떡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만찬 할 때 앞에서 이렇게 하죠. 빵을 들고 기억나서 제가 딱 떼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요. 잔을 나누어요. 그래서 영어로 성만찬에 참여하다 take part in, particip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들이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떡에 참여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왔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을 떼고 그 떡에 참여하며 그것을 먹으며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킹, 우리들이 떡을 떼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영성에 대한 문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라구아디아, 그 뉴욕 시장을 지낸 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30년대 이 라구아디아 시장이 판사였던 시절입니다. 며칠 동안 굶었던 한 노인이 도둑질을 하다 걸렸어요. 그 당시 돈으로 10불 벌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라구아디아 판사가 자기 돈 10불을 냅니다. 이것은 내가 내야 될 벌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3일 동안 굶도록 한 것에 대한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돌리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여기에 돈을 넣으십시오. 그 30년대 그때 돈으로 47불인가 하는 돈이 모여져서 그 노인에게 줍니다. 그 노인이 울면서 이야기하죠.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영성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이고요. 우리들이 브레이킹,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 앞에서 우리들의 영성이 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건강검진 받으면서 제 마음이 되게 슬퍼요. 저 진짜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당뇨가 시작됐으니 이제 조심하라. 그러니까 전 열심히 했는데 아마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당뇨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중간 당뇨 주의하는 그 식사를 이렇게 쭉 따라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24시간 배고파요. 먹는데 계속 배고파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식사를 따라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식사 습관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진짜 많이 안 먹고 저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도 찌고 나에게 당뇨가 온다는 걸 내가 정서적으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번 한 주간 이렇게 쭉 그걸 지키면서 보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슬쩍 이렇게 먹던 것. 전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24시간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탐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틀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틀리고 우리들의 체질에 대한 문제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살에 대한 문제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브레이킹,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영성에 참여하며 먹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켜줄 수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고 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이 먹는 문제들을 한 번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탐식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지그시 잡고 그만 먹읍시다. 아니 그만 조금만 먹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먹읍시다. 네, 저는 우리들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 거기에는 우리의 욕심, 음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을 이젠 모두 다 새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찮게 생각했던 일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음식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때로 먹는 것에 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탐식을 이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음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품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망부를 주셔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고, 또 그 아이들이 어쩌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 멀리 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보며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 끊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영성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